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변호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바울의 바보 설교입니다.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이고요. 또 고난의 자랑, 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신령한 체험들,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사도 바울들, 이렇게 참 선지자들, 참 교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부득불 자랑하게 될 텐데, 또 이 자랑함들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의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육체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은 사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이 고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이것이 참 사도와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람의 일꾼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런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게 되고 환상과 계시를.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 복음.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어떤 세계관, 어떤 그런 관을 볼 때에는 이제 첫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이제 하늘과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신령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곳곳에 자신의 어떤 고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어떤 환난과 고난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이런 체험은요. 딱 한 번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딱 한 번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도의 그런 모습이 되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진정한 사도의 표,
사도로 불릴 만한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참된 사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환상과 계시 여기에 그냥 신령한 체험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아주 아주 신령한 것으로 그것만 유익한 것으로 방언을 해야 되고 뭐 통변을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신령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되고 보증되지 않은 그런 체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유익한 것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령한 체험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리고 또 이런 걸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고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 굳이 시끄럽게. 그래서 이런 또 어떤 열심들, 사모함들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참 비난하고 이렇게 그래서 난 금요교회 안 간다. 아 시끄럽고 너무나 불편하다. 물론 그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기의 어떤 신앙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는 어눌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또 편지를 통해서 보면 참 귀한데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런 계시도 환상도 모를 거야.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부득불, 부득이하게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도 신약도 많은 부분에서 이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 분명히 수단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영역으로 분명히 활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 그 환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완전한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 무시하고 어디 가서 뭐 환상 계시 예언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고 거기 절대 여러분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주의 날에 환상과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기록되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주의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뭐예요? 편지로 쓰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인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곳 외에는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얼마나 많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이었는가 보다? 아니죠. 수없이 많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일상에서 우연 같은 기적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잖아요. 책으로 써도 여태까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책으로 써도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거 붙들고 거기에 현역돼서 아 오늘도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어디 어디 쫙 펼쳐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막지 점치듯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 여기 보세요. 여러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거기 빠져서 그게 최고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간질이라기도 하고 또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언이고 베냐민 지파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힐렐 학파,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랍비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그 모든 지식들 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겼다.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겼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왜?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근데요,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 가시. 손목이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아픈데 계속 아픈데 낫는 것 같고 또 조금 안 쓰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어쩔 땐 여기까지 찌릿한 것 같고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좀 아프다 그러고 박열매 사모가 뭐 좀 이렇게 손목이 그렇다 그러면 아이 그 뭘 그러냐고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겠어요. 아 이게 참 여러분 신발 안에 운동을 하다가도 이 모래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시 하나 찔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도로서 최신이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남은 구원하지만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었던 질문이에요. 침 뱉고 조롱하면서 십자가 내려오라고. 남은 구원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그 기적을 행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어? 내려와봐. 그럼 예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뭐 질병 뭐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거 충분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게 딱 세 번이 아니라, 안절히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여러분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너의 은혜야. 너에게 준 나의 은혜야. 네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육체의 가시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목사님 무슨 은혜예요? 왜 저는 말을 못하고 왜? 이게 무슨 은혜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도 암을 주시고 이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셔? 왜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인정하니까요. 질병에서 고침받지 않고 낫지 않아도 할렐루야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이게 금 광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을 녹여요. 그렇죠? 용광로예요. 거기에 금을 녹여요. 그런데 그 녹인다고 해서 그 금이 성분이 사라지고 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 용광로에서 오히려 순금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불순물과 찌꺼기는 다 제거되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난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더 품으시고 더 안으시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여러분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도 생명 연장할 수 없어요.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어요. 그 돈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아침에 눈 뜰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 완전한 약함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 완전한 약함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약한 중에.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면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는 뭐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 약함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됐다. 왜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능욕, 흥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왜요? 바로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아주 버티고 견디고 겨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네가 약한 그때에 강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는요, 그 다음에 그 고난들 어떻게든지 내가 견뎌내야 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참아내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견뎌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죠? 오히려 그 약함을,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약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요셉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는 그 아들에서, 모든 것이 자유한 그 아들에서 구덩이 던져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여기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도 이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소유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이제 그 낮은 곳으로 낮추셨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하나님이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말구유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그렇게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무덤 문 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맞는 고난들, 오늘 살아가는 이 육체의 가시들 잘 살펴보십시오. 첫째,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짜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약함 중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견디는 게 아니라 고난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주의 환상과 계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랑하심의 계획인 줄을 믿고 하나님 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